코로나19 여파로 각종 쓰레기는 급증하는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시기는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.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과 주민들은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. 최혜원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수원시내 한 주택가에 쓰레기가 제 허리만큼 쌓여 있습니다. 배출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며칠째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. 종이 상자를 비롯해 의자의 비닐봉지까지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. 지나다니면서 보시기엔 어떠세요? 이런 거 보면 안 좋죠. 이게 뭐요? 이게 뭐요? 글쎄, 이렇게 해놓은 게 어딨어? 수원시가 지난달 22일부터 재활용품이 분리되지 않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기 때문입니다. 현장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갖다 버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일일이 다 구분할 수도 없고 분리를 해드릴 수도 없고 치우는 데 아주 애로사항이 많죠. 네, 좀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. 시내 곳곳에서 수거해온 쓰레기를 태우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. 봉투를 뜯어 살펴보니 태울 수 없는 음식물 쓰레기와 비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. 이처럼 태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재 대상입니다. 최초 적발은 경고에 그치지만 두 번 이상 적발되면 3일에서 한 달까지 해당 지역의 쓰레기 수거가 금지됩니다. 쓰레기 문제도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시기가 아니에요, 이제는.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.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가동이 중단됐다 다시 문을 연 화성시 그린환경센터. 발진과 가려움증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고 결국 주민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의 진입을 막고 직접 확인해봤습니다.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. 밤에 그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무 타는 냄새가 난다고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. 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쓰레기 분리 수거가 안 되어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 가능한 부분을 태우다 보니까 어떤 환경적으로 좀 오염이 돼서. 화성시가 불시 전수검사 참관과 주민감시원 증언을 약속하면서 재가동됐지만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. 잃어버린 시민의식으로 불법 쓰레기 투기가 반복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늘도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. TBS 최혜원입니다.